예, 오늘 저희 모여서 그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연대 행정학과가 무엇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어떤 곳을 가게 되는지 한번 좀 눈높이 토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뭘 배우는지. 국가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국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에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개념이 좀 어렵게 다가올 네. 수도 있는데 저는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학은 크게 행정학이라는 기둥하고 정책학이라는 기둥이 두 개가 두 개의 기둥이다. 기둥이 있다. 좀 더 네. 정책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실 텐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책이 뭐죠? 그건 이제 저를 보시지 말고 일단 네이버에 여쭤보세요. 네이버에 봐야 되나? 공공의 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분석되어져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 과정 전반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평가를 하게 되는 네. 그러면 그 행정학과에 오게 되면 인사 재무 조직과 관련된 전통적인 행정학들을 배우고 또 정책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경영학은 내가 속한 기업이 독점 기업이 되도록 만든 어떻게 하면 독점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치우는. 그렇죠. 연구라면은 행정학은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밝은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교수진이나 뭐 좋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어느 학교든지 따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연대 행정학과의 장점이라면 아마 그 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훌륭한 그 선배님들이 전통을 이어가셨고 또 각계각층의 여러 동문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거 자체가 가장 큰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행정학과 행복하고 정이 많은 학과다. 행복하고 정이 많은 학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뭐 교수님들 사이도 그렇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학생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과의 아주 독특한 사업 중에 멘토링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멘토링 사업은 졸업생들과 이제 현재 학생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저희 동문들 중에 우수한 동문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 동문분들과 학생들을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고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세행정 동행이라고 하죠. 동행. 그래서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함께 가면서도 행정학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행정학과에서는 몇 년째 동문의 선배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행정학과 재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플레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공정책 답사 프로그램인데 실제 각 지역별로 우수한 공공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냥 피상적으로 책으로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팀을 짜서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정책 담당자와 만나보고 그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해서 정말 발로 뛰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공공정책 답사 플레이는 Public Leadership Advancement for 연세인스의 약자로 연세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정책 현장에 나가 정책을 답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대만 타이페이에 방문하였는데요. 대만 국립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대만의 사회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하기도 하고 코트라, 현대차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을 방문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했으면 뭐 인사나 조직, 그리고 뭐 총무 부서나 이런 데를 가야 된다거나 HR 부서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장점이면서도 또 편견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학과에 오시면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이제 민간과 교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어디로 졸업을 하셔서 가시더라도 사실은 행정학이 쓰임새가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행정고시의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학을 배우면서 아니면 또는 정책학이나 조사방법론, 행정법 등의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행정고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학과 화백실이라는 고시반이 있는데 거기에는 책도 저희가 마음대로 대여하고 빌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스터디를 꾸릴 수 있는데 저도 가장 힘들 때 그런 고시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성격의 진로를 갖게 되면 더 좋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돼서. 또 요즘에는 로스쿨 가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행정학과에 진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과 민주행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하는 법학 과목들을 미리 이수하고 로스쿨을 준비해서 실제로 저희 행정법학계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세미나 활동을 통해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사실 행정학과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공부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 행정학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스쿨에 이미 간 선배들과 교류를 하면서 대립하는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법조인의 길의 매력을 느껴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이 사회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 행정학과가 그려가는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